소메가 스타디가 그동안 이 지역에서 아마 많은 성과들을 내고 학원 운영을 정말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재수 요즘 학생이 좀 줄고 있거든요. 여기 아마 선행반 학생도 들어와 있지만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가득 차 있어서 또 들어올 때 박수를 너무 열심히 쳐주셔서 역시 우리 수업메가 스터디가 그동안 정말 잘 가르친 결과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 시작하려고 하면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좀 기가 죽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2017년도 올해 대학 입시에서도 또한 번의 새로운 여러분들의 기적이 기대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는 재수의 어떤 상황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재수의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에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재수의 본질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학부형들 중에도 재수하신 분이 꽤 계실 거고, 저도 재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의 재수는 사실 대학에 다 떨어져 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재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정기 후기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하고는 좀 시스템이 달랐는데 정기하고 후기하고 다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최근의 재수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기 때문에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한번더 도전하는 그런 의미로 재수의 본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사실 청년 실업과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냐 하는 것이 취업하고 상당한 상관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재수를 한 학생들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한 최근 몇 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목표로 하는 미래 직업이라든지 자기의 꿈과 연결해서 한번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한 도전으로서의 재수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더라. 아마 여기 온 학생들도 대학을 가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다갈수 있죠. 지금은 대학 정원하고 입학 정원하고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웬만한 대학 자기 성적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면 대부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경쟁률이 한 5대 1이었거든요. 지금은 한 명목상 경쟁률이 1.3대 1 정도지만은 실제는 뭐 1대 1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재수라는 게 시험에 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1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들께서도 우리 애가 한번더 하겠다 하면 애가 더큰 꿈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격려해 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도 좀 일어났냐면 삼수 사수생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약간의 느슨함이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더 도전하려고 한다면 올 1년 안에 반드시 끝내고 자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또 그러냐면 이거는 제가 매년 3월 초, 2월 말이 되면 신학기 설명회하고 몇개 설명회만 요즘 제가 합니다. 하는데 신학기 설명회 최근 한 7, 8년간 계속한 이야기가 뭐냐면 현행 입시는 구조적으로 N수생이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입시는 구조적으로 고3 학생들한테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거는 학부형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실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고3 현역하고 그다음에 N수생하고 이 둘이 붙으면 여기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수시나 이런 데는 분명히 재수생보다 고3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거는 학생부 전형 일부에 해당되는 거지 실제로 상위권 대학을 놓고 보면 논술이나 이런 데서 합격 비율이 N수생들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 대학 입시의 결과의 측면에서 봐도 이것이 입증된다. 첫 번째 결과의 측면에서 봐도 이런 결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부의 과정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사실 비교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서 놓고 보면 지금 고3들은 1년 동안 해야 되는 게 내신 성적 관리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능 공부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 뭐 논술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동시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동시에 다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현행 입시에서 학생부 전형 자체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내신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공부 패턴을 고3들하고 N수생들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고3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건데 일단 3월 2일 날 고3 딱 올라가면 처음에는 모두 다 눈에 불을 켜고 엄청 열심히 공부하려고 각오를 하죠. 이제 고3이니까 일단 수능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공감한다고. 그런데 그 수능 공부의 시간 자체를 놓고 보면 고3들은 그렇게 길지가 않죠. 3월 한 달 열심히 딱 하고 첫 모의고사 치고 나면 약간의 좌절이 온다고. 겨울방학부터 했는데 기대만큼 성적이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약간 출렁거리고 그러나 벌써 아찔하죠. 왜? 4월 말 5월 초에 중간고사를 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또 3학년 내신이 전체 비중에서 50%를 차지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고3 때의 내신 성적 관리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열을 올리고 학생들도 4월 딱 들어오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 한 달간 중간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다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등급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3학년 내신 성적 한번 끌어올려 보려고 했는데 좌절이 딱 온다면 그러니까 5월 중간고사 치고 중순쯤 되면 약간 풀어지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한 달 수능 공부한 거거든. 그리고 5월 중순 넘어가고 한 5월 20일경쯤 되면 코앞에 6월 모평이 있기 때문에 그 6월 모평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애들이 공부를 바짝 하긴 합니다. 그러나 6월 모평 치고 나면 더 큰 좌절이 오지. 왜냐하면 재수생 일부가 들어와서 시험 결과를 받아보면 아마 고등학교 3년 중에 제일 나쁜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6월 모평 성적이 나오는 6월 중순 말쯤 되면 대거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수능으로는 갈 수 없다. 그 생각했지 그지? 근데 수시 준비를 하나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단 말이에요. 최상위권 애들은 예외죠. 걔들은 학생부 관리를 중점적으로 했고 또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도 지금 대학 입시에 있어서 공정성은 다 깨져버렸거든요. 일선 학교조차도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각종 수상실적을 다 몰아줘버려요. 좀 그렇지? 그러면 다수의 학생들은 사실은 대학 입시에서 학교의 실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다수의 학생들은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뭐 공부 적당히 하는 학생은 또 적당히 대학 가면 다 합격은 하거든요. 요 인근의 대학들 쓰면 대부분 다 합격해요. 수시로. 이미 오랜 경험이 학교들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별 관리를 안 해요. 그러나 학생은 인서울도 하고 싶고 괜찮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때 사교육 기관을 찾아가면 딱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런 학생 대학 가는 길은 최저등급 두 개 맞춰가 논술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이나 어머니들이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 딱 든단 말이야. 그치? 그때 갑자기 희망이 다시 솟았잖아. 그래, 내가 2개 2등급 아니면 2개 3등급 받아가지고 논술로 한번 승부 걸어볼 거다. 자, 여기 온 우리 선행반 학생들 중에 나는 논술 시험 한 개도 원서를 안 낸 학생 손 들어봐. 꽤 있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니까. 그럼 뭐야? 성적이 아주 나쁘다는 이야기인가? 지금 전체 한 6, 70% 학생들은 다 논술 원서를 냈잖아요. 근데 여기 와 있는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 수시에서. 그렇죠? 실제로 논술의 합격률이 한 2, 3년 전에 5.4%인데 사실은 내년에는 더 낮아질 겁니다. 논술 뽑는 인원이 또 줄기 때문에 실제로 100명 치면 한 5명밖에 안 붙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최저등급 한 개, 최한 개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 두 개. 이거 맞추는데 열을 올려서 6월 모평 이후에 이제 논술 준비를 바로 시작하지는 못해. 왜? 또 기말고사 있잖아. 기말고사까지는 하고 7월 딱 되면 본격적으로 대학별고사 중심으로 가는데 그러나 수능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수능을 부분적 전략과 논술 이렇게 간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게 강남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서 강남 지역의 평균 대학 합격률이 30%가 안 나오죠. 고3들이. 지금 이 입시에서 70% 이상 재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고3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방학에 이제 수능 조금 논술 그것도 사실 조금밖에 안 해. 그리고 9월 딱 되면 수시 원서 쓴다고 한 보름간 희망에 가득 차가지고 9월 초에는 너무나 행복했었지. 그지? 쓸 대학들도 많고 자기소개서 써보고 원서 막 써보니까 갑자기 옆집 애가 높은 대학 쓰면 어머니가 듣고 와서 얘가 이러는데 그래 우리도 지르자 막박 지르고 그래서 현행입시에서 보면요 9월 초에 한 보름간 갑자기 고3 학부모들이 일종의 정신의 이상증세를 좀 보입니다.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여섯 개 쓰는데 하나라는 안 붙겠냐? 절대로 붙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한 10년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서 딱 쓰고 9월 모평 또 치잖아. 운 좋게 잘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박살이 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 뒤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대부분 다 논술 보니까 그 전에 본 학교도 있지만은 일부 논술을 하면서 수능 준비하는 애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수능에 올인을 하는데 그래봤자 두 달. 그럼 고3 애들이 지금 수능 공부 얼마 했어요? 고3 올라오고 나서 내가 지금 말한 걸로 잘 생각해봐라. 3월 달에 한 달. 그렇죠? 6월 모평 앞두고 한 열흘. 그 다음에 여름 방학 때 한 한 달 정도인데 이거 한 달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거 한 보름 한 거거든. 그럼 두 달 한 거잖아. 앞에 열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두 달. 고3 애들이 수능 공부를 보면 최대 4개월을 공부하면 가장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N수생들은 내신 할래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뭐 학교생활 기록부 들어가서 조작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범죄 행위는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여기에서 1년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 과정 두 개를 학생의 현실에 맞도록 입체적으로 종합해서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월 중순부터 하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렇죠? 11월도 요즘 중순 좀 넘어가잖아요. 9개월 이상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약간의 하강 국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승 국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9개월간.
가속도를 붙일 수가 있고. 근데 이 4개월이 띄엄띄엄 하다가 마지막에 몰아치기 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짓만 대부분해요. 패드에 인강 남아가지고 몰아가지고 막 보고 아니면 모의고사 연습 왕창 하지만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현 입시 제도에서는 본질적으로 게임이 안 되게 돼 있어. 여기에 딱 들어오면서 제가 봤는데 수능의 기적 해가지고 뭐 10등급 이상 향상 몇 명 평균 5.4등급 상승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결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충분히 다 가능한 거예요. 그게는. 그래서 재수의 과정의 측면에서 놓고 보면 1년간 더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이 올릴 거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그래서 이 대입 제도라는 게 뭐 지금 또 대선 국면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현행 입시는 저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도 되고 사교육비 안 들어도 되는데 대학의 이해관계 또 일선 고등학교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맞물려서 혼란 속에 누가 최대 수혜자냐면 학원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입시 제도를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재수 학원들이 가장 돈 벌기 쉽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학생 수가 준다 하는데 왜 재수생이 15만 명이 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결정할 수 있다면 재수생 빵을 만들 자신도 있는데 이상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수하게 된 이유 중에는 대입 제도의 모순이 상당히 큰 원인이고 재수를 하는 이유 중에는 여러분들이 미래와 관련된 한국 사회 저성장 앞으로의 청년 실업 여러 가지 이런 문제와 연결돼서 여기 이 시점에 1년을 더 투자하는 것은 떨어져서 오갈 데 없어서가 아니라 미래에 좀 더 나은 자기 삶을 더 일찍 투자하는 차원에서 재수하는 의미가 하나의 현상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재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학원 영업에 도움을 되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1년간 다 하면 반드시 성적에서는 고3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건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시간량을 생각을 해봐라. 두 배 이상 차이 나지만은 여기는 여러 요소와 결합되면서 이게 지속성이 별로 없죠. 리듬이 깨지잖아요. 사실 공부라는 거는 공부가 원래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라고 하면 공부는 외로이 네온차 돛단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하류에서 올라갈 때는 물살이 별로 안 세기 때문에 약간만 저어도 쑥쑥 올라가 상류쯤 올라 중류쯤 올라가면 이때부터 노를 상당히 세게 저어도 얼마 못 가요. 이제 최상류에서는 힘이 붙여서 조금씩 조금씩밖에 올라갈 수 없는데 지금 고3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3월달 조금 하다가 딴짓 해요 딴짓. 내신 관리하려 또 특히 6월 모평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대거 반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내가 입시에 여태까지 얘들이 자기들 이야기하니까 웃는 거예요. 맞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왔는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전부 다 정신줄 놓아가 전부 다 요 밑에 다 내려와 있어. 6월 말에 나타나는 고3들이 3월 초보다 더 밑에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을 올려서 제대로 대학 간 애들이 없어요. 극히 일부 빼고.
고3 교실을 놓고 보면 이 주변의 일성 고등학교 애들 중에 가면 지금 대학 잘 간 애들은 누구냐? 1, 2학년 때부터 전교권에 확실히 들어가지고 학생부 교과나 종합으로 간 애들 외에는 그 외 조건으로는 좋은 대학 간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이 게임을 왜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건 학교에서 한 2, 3%의 극히 일부 학생 빼고 나머지 98%는 학교가 버려버린 케이스단 말이에요. 저것들끼리 왕장하다가 다 떨어지고 또 붙어도 뭐 요 근처에 어디 수원에 뭐 이름 별로 못 들어본 협성대 사고 이상한 데 많이 붙어 있으니까 별로 붙어도 자랑스럽지도 않고 떨어지도 부끄럽지도 않아. 심리가 그렇지, 그지? 그래서 재수를 또 집단으로 와서 같이 잘 하고 있어요, 애들이. 사실은 대입 제도가 문제가 심각하게 많은 겁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 해사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 판국에 아직도 이런 대입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정말 헛소리만 정말 짝짝해야 되는데 뭐 정시를 늘리면 된다 아니면 수시를 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시에 관해서 약간 딴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려고 하면 입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학교 수업 시스템이 7, 80년 전에 일제시대부터 하던가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창의성을 개발하자 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교실에 딱 앉아있고 매 시간 선생님이 바뀌어서 들어와서 과목별로 강의하는 게 이게 무슨 창의적인 교육이 되고 미래사에 맞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력과 소통을 이야기하고 토론식 수업이니 온갖 말만 하지 지금 같은 교실 구조를 가지고는 때려 죽여도 창의적인 교육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지식은 널려 있죠. 별 공부 안 해도요.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에 다 물어보면 다 알아. 애들이 보면 꽤 똑똑해요. 모르면 다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이걸 교과서에 또 써놓은 걸 그대로 사회를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고 예를 들면 사회문화 이야기입니다. 온갖 과목의 내용들을 다 하면 이게 웃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런 지식의 내용을 습득할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미래에 맞는 새로운 창의적인 모듈의 수업을 학생이 중심이 돼서 만들고 사실 교과서라는 개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바뀌는데 그 교과서가 따라가겠습니까?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실 자체를 선생님이 찾아 들어가는 이 학교 운영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학교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려고 하면요. 근본적으로 너무나 복잡합니다. 학교 생긴 꼬라지부터 다 바꿔야 되고 교원들 선발 교육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다 보니까 계속 낡은 형태의 학교 운영을 지금 하면서 괜히 대학들은 다양한 형태로 학생을 뽑는다 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걸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요 대학이 늘리는 것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대입의 결과를 다 뜯어보면요. 특목고 애들 뽑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대원외고나 주요 특목고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학교 운영 과정이 전혀 달라요. 걔들은 수능 공부 거의 안 해요. 제 조카가 올해 대원외고 나와서 고대 간 애가 있는데 또 걔는 걔대로 다 자기들 불만이야. 지보다 못한 애는 서울대 간데 내가 왜 서울대 떨어진지 모르겠다는 정도. 근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 고등학교 교과 과정 기본 수업 하지만은 무슨 뭐 해외 교과 과정 뭐 AP 과정 뭐 이상한 것들 하면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코디네이션을 잘해요. 그래 놓고 그것 가지고 원서 내면 아, 네가 대원외고 학생이네. 네가 안양외고 학생이네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들은 거의 보지도 않고 그냥 뽑아 버려요. 수시 전형은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지금 대학 입시가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이면서 대학들은 왜? 그런 애들은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어느 정도 공부 잘하는 것도 검증된 경우도 있고 또 교육 자체가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전혀 못하거든요.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집 애들이 상대적으로 거기 많이 가 있어요. 얘들 뽑아나면 장학금 덜 줘도 되고 대학들이 대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일선 또 일반계 학교에서도 왜 그러면 또 수시에 이런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교사들이 강력하게 옹호하느냐. 한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실이 다 붕괴되어 있었거든요. 학교 가면 애들 다 엎어자고 수업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수시에 학생부 전형을 늘리면서부터 학생들이 꼼짝을 못해요. 학교 가서. 그치? 선생님이 기록 한 번 잘못하면 인생 끝나는 거니까. 요즘 학교 교사들이 뭐라냐면 이제 선생 할 맛 난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선생 할 맛 나는 겁니까? 미래지향적인 교육은 하나도 안 하고 10년 전, 20년 전 강의하던 것 똑같은 걸 애들한테 전수하면서 나는 선생님들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가르치는 이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는 게 AI가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식의 교과 과목을 분류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몇 군데 없거든요. 이런 교육을 하면서 입시에 칼자루 지었다고 선생짓 할만하다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 속에서 얘들은 고3 1년간, 고3 1, 2, 3년간 엄청나게 희생당한 애들입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1학년 들어갈 때는 정말 엄청난 꿈을 가지고 지난 9년간의 전과가 말소됐으니까 고3, 고1부터 제대로 성적 관리해보자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 아마 수업 메가사들이 와서 또 내신 성적 올리는 전략을 나름 선행학습 했는데 일부는 성공하지만 공부라는 게 성적을 그렇게 올리기가 어려워요. 고1 때 희망이 고2 때 좌절이 되고 고3 와서 중간 정도의 성적에 갈 대학은 많아. 뭐 강남대 가도 되고 여기 원서 넣으면 다 착착착 붙는데 수시로. 거기 나와가지고는 또 미래가 걱정이 되고. 근데 6월 모평 이후에 좌절에 빠졌는데 곳곳 학원 찾아다니까 구세주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그건 가짜 메시아였어. 그래가지고 고3 여름 방학부터 전략에도 없던 논술이라든지 이런 데 대거 매달리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3년과 현행 입시 구조와 모든 걸 연결시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엄청난 모순이 있는데, 자, 어차피 재수 시작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재수는 희망이 되느냐? 이 입시 제도의 모순 때문에 희망이 된다.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후배도 똑같이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아무리 고3들을 뭐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고3 설명회 때 매년 하는 영상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은 이제 저도 조금 늙어가지고 기가 죽어서 세게 말을 안 하는데요. 한 2, 3년 전에는 잠실 체육관에서 딱 올라오자마자 인사 딱 하고, 고3 여러분, 여러분은 망할 것입니다. 이러면 전부 다 눈이 동그라지면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걸 제가 10번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에 한 15,000명 모인 학부모 학생들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지면서 의안이 벙벙해가 왜 이러냐는, 반드시 망한다. 왜 망하느냐. 망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이렇다. 극히 최상위 일부와 특목고 학생 일부는 그 잘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거다. 그러나 여기 와 있는 다수는 고3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고3들한테 제가 반드시 늘 이야기했고 아마 들어본 학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인 재수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게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만 딱 차리면 1년이 역설적으로 가장 행복한 1년이 될 수 있어요. 아, 재수하라고 지금 네가 부추기냐. 그 이야기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11월 중순 수능 딱 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적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럼 원장님한테 와서 따져야 되느냐. 아니고 스스로 혀 깨물고 꼬꾸라져야 돼. 100% 자기 잘못이야. 왜? 우왕좌왕하는 경쟁자 다수하고 15만 명의 작년에 그런 짓 한 또 어중이 떠중이지만은 그나마 그래도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성적을 상승하는 건 틀림없고 반드시 대거 상승시켜야 된다. 내가 평균 한 6, 7등급이었으면 평균 2등급 안에 안 놓으면 잘못한 재수예요. 내가 6층 등급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건 2등급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올해 입시는 더 간단해.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잖아. 자, 근데 영어가 절대평가가 됐다는 데 있어서 여기에 와 있는 학생의 성적을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충 현행 입시에서 떨어져서 재수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의대나 몇 개과를 노리는 최상위권 몇 명 제외하고는 다 성적이 3, 4등급 다 밑에 애들이거든요. 위에는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안 해도 된다 생각하면 그게 큰 코 다치게 될지 모른다. 영어를 절대평가 90점 이상의 1등급이 확정되는 애들이 아닐 거에 대부분다. 맞지? 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이걸 착각을 해가지고 아 이제 대학 입시가 특히 수능은 아주 간단해졌다. 영어 없는 것 같고 한국사는 해보니까 없는 거 맞잖아. 그지? 내가 이게 한국사가요 필수가 되었을 때 초반에 학원 강사들이 엄청나게 사기를 치고 다녔어요. 한국사가 필수가 됐기 때문에 한국사가 엄청 중요한 과목이 됐고 한국사 선생님들이 어깨 힘주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 미쳤나? 이건 없는 과목이야 이 자식아 이러니까. 아 그것도 다 시험 쳐야 되고. 그 한국사 선생님들의 수업 일자리는 늘어난 건 맞아요.
학원마다 다 한국사 강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여기 몇 시간 합니까? 일주일에. 한 시간 하죠? 2시간. 한 시간만 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 예, 예. 이게 이제 그 메가스터디 학원들 중에서 이제 직영학원 대부분한테는 처음에 2시간 안을 들고 왔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한 시간만 하라고. 근데 이제 학원 사정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성적이 좀 떨어진 애들이. 이거는 3등급 이내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안 되면 5등급 받아도 돼. 별 감점 하는 대학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 근데 이걸 가지고 무슨 시간을 일주일에 2시간씩 하고, 어? 장난치지 말라고. 근데 처음 등급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막 애들이 너희들은 또 아, 처음 한국사 필수였지? 네. 어. 그럼 작년 겨울 방학 때 막 한국사 학원도 다녔겠네? 응? 어? 그런 애들 있지? 어, 그 바, 쓸데없이 학원의 농간에 놀아난 거라고. 그거 없는 과목입니다. 그 뭐 요거는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한국사는 별로 없는 과목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국사 없고, 영어 절대 평가되었으니까 영어도 없고, 야, 국어하고 수학만 확실히 하고 탐구만 하면 되겠네. 요렇게 생각하는 건 또 잘못됐다. 한국사는 없는 것과 같지만은, 영어는 없는 과목인 학생은 이 학원에서는 극히 일부분일 거다. 나머지 애들은 오히려 절대 평가라고 등한시하면 안 되고, 1등급 받기가 훨씬 편해졌잖아. 그치?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업 메가스터디의 전략 중에 영어는 저는 1등급. 이게 오히려 저는 기본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역설적으로.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고3 때부터 해왔고 반복하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한 6, 7등급이 2등급까지는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3, 4등급 정도에 만약에 시작하는 학생이라면 이 싸움은 전부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는 1년간 제대로 해주면 저는 여러분 인생에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듣기 좋아라고 한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현재 재수의 실상이다. 내가 첫 번째 재수의 현황을 설명해드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재수가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재수하고 다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수의 이유가 다르다.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재수할 때는 다 떨어져서 재수했다. 지금은 다 떨어져서 재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한 발짝 더 먼저 일찍 도전하는 의미가 있고 현행 입시의 구조에 의해서 상당수 학교로부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다수의 학생들이 자기의 학생부를 가지고 적당한 대학 맞춰서 가려고 하면 다 갔었다. 그러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3 1년간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 안 했다고 야단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현행 입시에서 고3들이 공부에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작년 경험을 반면교사로 해서 올해 1년간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한 방향으로 치고 나가면 9개월 동안 결국은 여러분들의 답은 내신은 이미 손 못 대는 거니까 물론 이 중에서 학생부가 아주 좋은데 체제를 못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간 학생은 걔는 너무 행복하네. 사실은 1년 하면 틀림없이 그건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애들 꽤 있어요.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는 그런 애가 들어오면 완전 땡큐야. 학교 내신 성적이 막 1.1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떨어진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1년 하면 2등급 2개 3개는 틀림없이 받으니까 그럼 학생부 교과로 스카이 대학 100% 가고 남는다는 거지. 그런 애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수의 학생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1년간 더 하면 수능과 논술이라는 두 카드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 저는 우선 수시로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면 정시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성적보다 좀 낮추어서 써야 돼.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9개월간 수능에 방점을 두고 학원에 대학별 고사 전략을 함께 맞춰서 쭉 갔을 때 고3보다는 적어도 2계단, 3계단 이상의 훨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1년 제대로 하면 반드시 인서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하면 재수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이 알고 있는 옛날 인서울대학하고 지금 인서울대학은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한 이화여대, 어머님이 이화여대 갈 옛날에 이화여대 갈 성적이면 지금 인서울밖에 못합니다. 지금 이화여대 가는 애들은 옛날로 말하면 거의 서울대 가는 애들입니다. 그럴 정도로 대학 입시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잘 격려해 주면 올 1년간 열심히 한 결과가 분명히 나타날 거다. 그래서 재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이건 재수의 현황인데 두 번째는 제가 재수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의 본질이 뭐냐? 제가 이게 다음 주부터 이제 그 재수 정규반이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주 되면 입학식을 하거든요. 입학식 할 때 전체 학원들을 영상으로 묶어서 입학식을 하는데 올해는 신촌 학원에서 아침에 입학식을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때 반드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 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데 재수의 본질은 재수다. 이게 재수의 본질입니다. 오래간만에 칠판에 글을 쓰니까 옛날보다 글씨가 좀 잘 안 써지는데요. 재수의 본질은 재수는 재수다. 무슨 동어 반복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은 흔히 우리가 재수를 할 때 아, 나 재수한다. 한 번 더 한다. 다시 한다. 리플레이하는 이런 의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재수는 리플레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재수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한자를 써놓고 생각을 리플레이가 아니에요. 다시 제자에 딱 걸 숫자라니까.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1년간 인격 완성을 한 번 더 자기 인격 도야를 다시 한 번 더 한다는 의미예요. 저는 이 재수는 재수다 하는 거를 언제 알았냐 하면 여러분과 똑같이 재수를 했어요. 내 나이 19살 때 재수를 했는데 그때 재수가 상당히 그때는 많았거든요. 제가 원래 79년도 들어가야 되는데 79년도 대학 입시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정신 차리고 좀 해야지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막 공부가 펑크가 난 게 되게 많았어. 그래서 제가 부산 동성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당시 입시가 예비고사를 보고 본고사를 보는데 예비고사 성적은 서울대학교를 갈 만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고사 서울대학교를 딱 쳤는데 떨어졌는데 딱 되돌아보니까 정말 어이없이 본고사 준비를 거의 안 했어요. 일단 국어 과목 같으면 고전문학을 제대로 안 했어요. 이게
잘 모르면 그 당시에 또 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요. 국어 문제 중에 우리 원장님이 국어 가르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얼마나 트라우마가 크냐면 그 문제를 지금도 기억해요. 관동별곡에 관동별곡을 딱 냈는데 망양정에서 파도를 조망하는 게 있거든요. 요즘 애들이 이렇게 말하면 모르더라고. 그 이제 막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게 고래가 벌거니 뻔거니 막 이렇게 나와요. 은산이 육합에 나리는 듯 하면서 포말이 떨어지고 막 이런 내용이 나오다가 작자가 뭐라 하냐면 그러다가 바다를 착 바라보면서 정철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이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질문을 스스로 한 거잖아. 저기 파도로 막 보다가 멀리 바다 끝을 봤어. 딱 보니까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바깥쪽은 뭔가. 근데 거기에 밑줄을 딱 치놓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79학년도 서울대학교 국어 문제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본 작품의 결사 부분에 나온다. 간동별곡의 결사는 뭐지? 정철이 소나무 뿌리를 베고 누워서 꿈을 꾸는 거라고. 송근을 베어 누워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신선이 날다리니로 말이 그대는 상계의 진선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선하고 대화하는 게 나온다고. 거기서부터가 본사 결사야. 이 작품의 결사 부분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온다. 골 때리는 거는 그 부분을 외워서 쓰라. 옛날에 문제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어요. 이 촌놈이 와 딱 보는 순간 내가 간동결곡을 좀 외우고 있지만은 여기 뭔지 모르겠어. 이제 그 뒤에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저는 이거 많이 가르쳤어. 지금 다 아는데 정말 잘 낸 문제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 밖은 하늘이니 하늘 밖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는 작자가 존재의 끝은 뭔가 이런 이야기. 그렇죠?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인가. 어떤 이 세상의 존재의 끝은 무엇인가. 존재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아주 근원적인 물음을 한 거고 그 답이 어디에 놓냐면 결사 맨 마지막 구절 바로 앞에 보면 깊이를 모르거니 가인들 어띠할리 이렇게 나와. 바다 깊이도 모르는데 가 끝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근원은 모르겠다. 이게 답이에요. 그걸 외워서 써야 돼. 근데 맞춘 애들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걸 내가 나중에 학생들 가르치면서 여러 참고 문헌을 보니까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이 부분은 송강 정철의 후손들이 송강 가사를 편집하면서 원래 없던 부분에 후손들이 집어넣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밝은 달이 온 데 다 비추고 있다. 이 말이 임금님의 은혜가 온 천지에 가득하다. 이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후손들이 집어넣었다는 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설이 나도 그럴듯한 것 같아. 이 작자의 전체 흐름상 깊이를 모르니 가인들 어띠하려면 이게 3543으로서 종장의 끝부분이 딱 떨어지는 거니까 와 그런 문제를 낸 거예요. 답 보고 해설 보고 서울대 시험 치고 와서 충격을 받았어. 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수학은 정적분쯤 공부하고 그 뒤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어. 야, 그러면 적분 뒤에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아.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는 반드시 나오는데 수학이 그 당시에 본고사 문제 다섯 문제 나왔거든. 다섯 문제를 두 시간 동안 아주 수준 있는 문제가 나오던 시절이에요. 사실은 입시는 그게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내가 재수의 실패 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대학은 치진 않았어요. 2월 딱 초순부터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 시골이에요.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시골집 옆에 조그만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골방에서 내가 독학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얼마나 가상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애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서 골방에서 내가 부족했던 국어, 수학 이런 거 혼자 공부를 탁 하니 공부가 너무 잘 돼. 내년도는 서울대 수석할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느낌 막 와. 그게요. 보름이 안 가요. 여기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니까. 이 이야기 내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냐면 요새 곳곳에 독학 재수학원들 생기지. 분명히 짧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기 가면 반드시 망한다. 제일 학생들이 선택하기 쉬운 요즘 애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교묘하게 재수학원을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메가스터디가 여러 군데 운영해요. 그럼 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저는 그게 재수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가 요즘 애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한대요. 제가 경영에서는 직접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자율권을 준 건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거는 기업의 오너로 사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생으로 사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극히 일부분은 학생은 정말 의지가 강하고 수준이 아주 높은 일부는 독학 재수가 맞을 수 있어요. 나머지 애들은 스스로 컨트롤을 못해요. 나도 꽤 공부 잘했던 사람이다 말이야. 시골의 골방에서 이거 몇 년 전 이야기지? 40년도 더 된 이야기잖아. 40년 넘지는 않았습니다. 40년 전에 내가 이런 실패를 해봤단 말이야. 와, 보름 딱 지나니까 우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지가 않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르지를 않아. 그 나이에도 그래. 그리고 낮에도 낮잠도 자고 자꾸 딴 생각이 들어. 딴 생각이 여러 개 들기 시작하면 요즘 애들은 뭐 딴 생각 들 게 많지만은 그 당시엔 딴 생각 들 게 별 것 없어. 여자친구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그래도 아는 여자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너무 좋아해 얘가. 이 제정신이 아닌 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바람도 쐰다라는 겸 공부하다가 그 시골 우리 집 앞에 시골 역이 있었는데 덕산이라는 역이 있어요. 지금은 역이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서 한 30분 가면 낙동강역이 있어요. 삼랑진을 거쳐서 낙동강 하류 내려오는 위치인데 거기 가면 강변이 되게 좋아. 자주 가는 거야. 그러면 네다섯 시간 금방 가. 그러면 오늘 또 공부 좀 망쳤는데 이러다 저러다가 애초에 그 굳은 결의와 꿈은 온데간데였고 3월 4월 들어가니까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안 되겠다. 내 혼자 애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에 다시 와서 청산학원이라는 데를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다 2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제 4월 한 중순쯤 늦게 온 거예요. 그럼 진도도 꽤 나갔고 학원에서 시험을 쳐보니까 내가 기대한 만큼 성적은 안 나오고 당황해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또 멍 때리기도 하고 5월 한 중순쯤에 야자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연습장 한 페이지에 전부 다 뭐라고 써놨냐면 한자로 이렇게 써놨어. 나는 재수생이다.
이걸 한 페이지 내내 쓰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간 놈처럼. 나는 재수생이다. 나는 재수생이다. 왜? 지금은 재수하는 게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었을 건데 그 당시에는 자기 존재감을 정체성을 상실한 거지. 이건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군인 같은 이상한 존재도 아니고 이게 이상한 존재야. 이름하여 마지널 맨, 경계인이야. 어떤 집단에, 사람은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야 자기 존재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수 시작할 때 우왕좌왕했죠. 처음에는 구덩결이로 골방에서 막 공부가 팍 올라가니까 서울대 수석을 준비하냐 뭐 이런 생각하다가 낙동강을 배회하다가 다시 부산에 재수학원가에 들어와서 대학생도 아닌 것이 고등학생도 아닌 것이 정체성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알아라. 너는 재수생이야. 대학생처럼 행동하거나 딴짓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5월 중순 어느 날 연습장에 한 페이지 써놓은 게 나는 재수생이라고 써놨는데 한참 쓰다가 깜짝 놀란 거야. 이 글자를 보고. 이 글자를 보고 놀래야 돼. 다시 제자에 딱 걸 숫자야. 내가 다시 수업을 받는 다시 제자에 받을 숫자가 아니라니까. 근데 학생들은 보면 재수하면 다시 수업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고 앉아 입 벌리고. 아니야. 더 근본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다시 내 몸을 닦는다. 인격 수양을 한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재수하게 된 가장 근원적 이유가 뭐냐. 대학 입시 제도의 모순. 청년 실업과 관련된 미래에 대한 한 발짝 더 앞서서 나가는 도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인간이 덜 돼서 재수하는 거. 사람 됨됨이에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따지고 보면 이 이야기 절대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왜 6월 달에 느닷없이 되지도 않은 수시로 새로운 메시아를 찾고 지랄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섯 개 원서 쓰고 9월 초중순에 엄청난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앉아있었어. 미친놈들이었어. 내 인생이 얼마나 가벼웠고 내 자신을 하염없이 속였냐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나는 재수는 1년간의 자기 성찰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생 입학식 하는 날 맨날 써주는 게 있어요. 17세기의 데카르트가 근대의 새로운 이성적 인간관을 찾아냈을 때 합리론의 제1명제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였어. 그 이야기가 사실은 뭐냐. 모든 것을 의심해 본 결과 의심할 수 없는 나의 존재의 확실성에서부터 근대 합리론의 출발점을 찾아나가는 하나의 연역적 사고의 대명제인데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요. 뭐냐. 너희는 나는 재수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 재수라는 게 다시 수업받고 한 번 더 리플레이가 아니라 내 사람 됨됨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비로소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의 자기를 만들어가는 인격 수양의 일련이라는 그 재수를 하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거. 그래서 굳이 내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라틴어로 이야기했거든요. 코깃토 에르고 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 동생이 라틴어를 잘하는 동생이 하나 있어. 하여튼
중세 철학을 공부한 동생이 있어가지고 걔한테 이런 내용의 강연을 내가 할 거니까 여기에 맞는 라틴어를 알려달라 했더만은 레꼴로래. 레꼴로. 그래서 한번 유식한 채 한번 써놔봐. 괜찮을 거야. 레꼴로 에르고슴. 나는 여러분들의 올해 1년의 과정이 레꼴로 에르고슴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꼴로라는 게 뭐냐면 원래 밭을 갈다, 경작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의 밭을 가는 의미가 있다 하더라고. 그럼 인격 수양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라틴어의 알리는 다시 이런 뜻이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1년에 레꼴로 에르고섬 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재수의 본질이다. 재수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제도약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면 고3보다 유리하다. 우리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업 메가스터디가 잘 가르친다 하더라. 여기 입학 실적이 맨날 좋다 하더라. 그래서 여기 가면 성공할 거다. 택도 아니죠. 뭐 인생이 그렇게 쉽게 답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것의 답은 자기 자신한테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놓치는 순간 인간은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이게 잘 모를 건데 아마 여기 오신 학부형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죠? 어쩌면 레꼴로 에르고슴은 여기 오신 어머니 아버지가 더 하셔야 될지 모릅니다. 저하고 우리 원장님하고 인생은 죽을 때까지 재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면서 이 소중한 시기에 자기 자신을 더 강하게 들여다보면서 나는 재수한다, 고로 존재한다. 재수는 재수다라는 그 본질에 충실하시면 이 1년은 틀림없이 축복이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고3 때는 이게 공부가 자꾸 간헐적으로 끊어지고 왔다 갔다가 내려 이렇게 제대로 안 됐는데 딴 건 없다. 저는 독학 재수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유가 내가 그런 식으로 초반에 실패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재수생이다라는 저 놀라운 발견 이후에 제가 엄청난 에너지를 얻고 아주 간단하게 재수를 했어요. 학원의 커리큘럼에 정확하게 따라가고 야자 시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야자하고 그 생활만 하면 재수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너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제가요, 이 이야기하면 조금 여러분들 웃을지 모르겠는데 그날 저녁에 한 페이지 써놓고 저 글자를 발견하고 한 30분 동안 하염없이 울었어. 아, 내가 이래서 재수하구나. 그리고 또 한참 그때가 사춘기 좀 지나고 이 감각적으로 예민할 나이잖아요. 그 19세 이런 나이. 그래가지고 시골에 전화를 딱 해가지고 할머니한테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좀 만나 뵙기가 항상 어려웠어요. 두 분 다 워낙 바빠가지고 할머니한테 할머니 여름이 곧 다가오는데 시원하게 옷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 내가 왜 뭐 내가 만들어야 될 거 있냐? 그냥 너 다 사 입지 않냐? 아니 할머니 여름에 시원하게 제가 300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왜? 이 300옷이 시원하잖아요. 맞아 맞아. 300가 사실 제일 시원해. 어떤 의도로 제가 300옷을 만들어 달라 했냐면 저 재수라는 딱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앞에 18년 동안 살아온 삶이 참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잘 살았고 지금 나이 57대는 이 나이에 보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잘못 살았는데 하여튼 그때 그 나이에 그런데도 너무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18년간의 나의 인생을 죽음이라 생각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날 밤에. 그리고 삼배 옷을 왜 맞춰 달라 했냐면 삼배가 상이 났을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6월 초순부터 삼배 저고리에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니까요. 또 그 나이에 객기를 부리기도 해. 그래서 상복을 입고 다닌 거야, 상복. 그래서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상인이라고 했어요. 이 상자가 장사할 상자가 아니고 상이 난 사람. 나는 상인이다 생각을 하고 6월 아마 첫째 주부터 해서 머리를 쫙 밀고 이런 각오로 객기를 부리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머리를 쫙 밀고 위에는 삼배 옷을 딱 그걸 두벌 보내라 그랬어요. 딱 입고 청바지 입고 여기 운동하시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흰 고무신을 딱 장착하고 그렇게 딱 입고 월요일 날 학원에 딱 나타났어. 그때 재수교실은요. 지금 이거는 호텔이야. 그때는 그 부산에서 그 학원의 시설도 제일 좋았는데 교실이 이렇게 넓적하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칠판이 길쭉하게 달려있고 여기 들어오는 문 하나 여기 하나 이래 있는데 이 의자가 10명이 앉는 단체 의자야. 그 두 줄씩 20명씩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니다, 10명까지는 안 되는 모양이다. 하여튼 한 반에 110명, 120명 들어갔는데 이게 한 7, 8줄 있는데 한 7명 정도 앉은 것 같아. 그러면 한 놈 중간에 있나면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의자하고 앞에 책상하고 딱 일체형이야. 아버님 기억하시죠? 혹시? 네, 아버님 연세 정도면 기억하실 것 같아. 옛날에 지금 베트남에 가면 학원 의자들이 그래. 우리가 메가스타디가 베트남에 가서 학원 사업을 하다가 접었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 하여튼 이렇게 120명, 110명 앉아있는 교실에 삼배 옷 딱 입고 머리 빡빡 밀고 고무신 딱 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교실이 다 뒤집어지잖아. 1교시 마치니까 옆반 애들이 또 와서 와르르 보는 거야. 점심시간 끝날 때쯤 학원 여직원들이 올라와서 보더라고. 이 교실에 미친놈 한 놈 있다. 이거요. 이틀 만에 잠잠해져. 매일 입고 가니까 2, 3일 지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 그리고 나는 진짜 재수를 하면서 내 눈 두 개를 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칠판을 쳐다보고 공부할 때는 눈 하나는 책 보고 하나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쳐다보고 집중한 거예요. 정말 그 이후로는 내가 공부에 정말로 집중했어. 그리고 앉는 자리도 이런 데 내가 앉아있으면 좀 불편할 거 아니야. 요 한 줄은 좀 짜투리가 있어가지고 요 제일 요 안 좋은 자리인데 여기 딱 이 자리는 이제 다 내 자리야 항상. 앉아서 계속 공부하니까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내가 재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감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재수를 해봤어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더라도 당신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뀔 것 같은데 나는 재수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 사실은 생각을 해봐라고. 목표가 딱 한 개밖에 없잖아. 공부하는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사람됨을 더 키워나가는 1년이잖아. 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데 온갖 딴짓하고 공부가 또 체질이 아닌 애들이 있어. 괜히 오면 막 이반 저반 소식 전하고 야 그 반에 여자애 그애 야 소문 만들어가 퍼뜨리고 또 남자애가 어쨌다는 좀 그렇게 살면 나중에 아파트 전체 분여회 회장하면서 또 사고는 많이 칠 거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재수생이다. 내 꼴로 에로금 씀 하면 정말 행복한 1년을 만들 수 있다. 근데 그 이야기 조금 빠져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좀 신경 써야 될 거. 그래서 일단 학원의 커리큘럼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가요. 독학 재수하면 혼자 공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영어도 없고 몇 개 과목 안 되니까 자기 계획대로 하고 또 플래너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계획 세워주고 부족한 거는 단가 들어가면서 아주 효율적일 것 같지. 천만의 말씀. 하루 종일 앉아서 10시간, 15시간 공부만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내 혼자 쓰고 정리하고 외우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리듬이 있어. 하루에 일정량의 수업을 계속 반복 듣고 있으면 약간의 휴식과 함께 잘 정리된 선생님의 수업을 통해서 기본 지식이 축적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업을 일정량을 들어야 돼. 나는 독학 재수의 가장 큰 위험은 내가 알아서 다 한다. 필요한 걸 내가 인강을 듣든 단가를 듣든 한데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수험생 중에서 1% 안에 들어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극상위권 학생한테만 유일하게 가능한 시스템이 독학제수예요. 내 성적이 상위 0.5% 안에 들면 독학제수를 해요. 괜찮아. 그렇지 않은 애들은 지금 각 과목의 중간중간에 개념의 펑크가 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끝까지 정리할 능력도 상당히 부족해. 그래서 1차적으로는 3등급 이하의 학생, 2, 3등급 이하의 학생이라면 반드시 수업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서 괜히 결과를 두고 봐. 독학 재수하는 데는 가보면 삼수, 사수생들이 되게 많아. 지 의지는 있고 의욕은 있는데 실제로 곳곳에서 펑크난 애들이야. 그리고 현행 입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 반복만 하면 된다든지 이런 식의 의의 없는 공부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거는 장수생이 되는 비결이야. 장수생을 비결이라 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재수한다면 반드시 권하고 싶은 시스템은 각 학원에 오래된 경험도 있고 학생의 수준별 반편성도 있고 거기에 맞는 학원 커리큘럼이 있어. 그걸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정규 과정이 딱 끝나면 한 4시 반 정도면 끝납니까? 끝나면 야자하고 또 저녁 먹고 11시까지. 11시까지입니까? 11시까지 여기서 딱 공부하고 집에 가서 자고 주말에는 딴 생각하지 말고 토요일도 수업합니까? 네. 토요일 오전 수업하고 그 뒤 하고 일요일 수업이 없다 하더라도 일요일도 아침 9시 이전에 학원에 와서 하루 종일 쫙 일주일간 부족한 거 채우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자기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는 공부 외에는 재수에서 달리 성공할 방법이 없다. 지금 메가스터디가 곳곳에 독학 재수학원 차려놨지만은 나는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내한테 물으면 거기는 보내지 마세요 그래. 근데 개떼같이 밀려와. 왜? 공부하기 제일 편하거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지금 세대들은 훨씬 더 좀 더 자율적인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그게 더 맞아요. 그러나 공부의 효율과 결과에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스템은 기숙학원입니다. 원장님 계셔서 내가 말하기가 좀 곤란한데 제일 제대로 독하게 할 수 있는 건 기숙학원. 그 다음에는 학원에서 철저히 커리큘럼을 가지고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되는 학원에서 하는 재수. 이 두 개 외에는 나머지 방법은 너무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이대로 가고, 오늘 고민하는 학부형들은 독학 재수하고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 있는 애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확률이 되게 낮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년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간 공부할 때 첫 번째는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데 학원의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복의 미학을 공부를 통해서 느껴야 이게 공부다. 공부는 반복이에요. 이 반복을 통해서 아, 이게 공부구나 하는 걸 느낀 사람은 반드시 공부가 너무나 행복하고 재미있다는 걸 알고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근데 그걸 모르는 학생들은 공부에서 온통 헤매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재수생은 반드시 반복의 미학을 체험하고 나가기를 바란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고3까지의 초등학교 3, 4학년 때부터 고3까지의 공부는 반복의 미학에 가장 배치되고 가장 모순되는 공부를 해왔어요. 누구 때문에? 학원 때문에. 저는요, 사교육이 발달한 우리나라가 학생들에게 공부의 행복감을 도리어 뺏어갔고 많은 학원들이 학생들의 공부를 근본적으로 못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교육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참 잘해서 나도 마음이 아프기는 하고 또 나를 욕하는 사람도 많은데 고등학교 과정을 놓고 봐라고. 학원 가면 수학학원 전문학원이든 영어 전문학원이든 국어 전문학원 끊임없이 새로운 교재와 프린트를 계속 나눠주잖아. 그거 따라간다고 허허 하면서 아무 개념 없이 제대로 된 각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수험시험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공부는 왜 반복을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 이유가 반복을 하면 사실 모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개념이단 말이야. 개념의 명확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거 없이 공부에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자, 수학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 말이야. 수학을 예를 한번 들면 뭐 정석을 풀든 개념 원리를 풀든 기본 텍스트 한 권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한 번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대충 개념이 잡혀. 그리고 거기에 기본 문제 유제 풀어가면서 아 이거구나 하지만은 한 번에 그게 절대로 완성이 안 돼. 두 번째 풀면 똑같은 책을 두 번째 풀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돼. 세 번째 풀면 와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네. 이게 진짜 본질이었네. 네 번 다섯 번 풀면 완전히 이게 머릿속에서 확 돌면서 이제는 알았다라는 게 유레카 이런 게 온단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러기 전에 학원 가면 학원 교재에 따라서 선생님 설명을 듣고 문제풀이 유제 또 그다음 또 그다음 과정에는 또 심화 과정 다른 교재 또 문제풀이 과정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씩 틀릴 만한 문제 줘가면서 사실은
동네 수학 전문 학원이든 어디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 학생이 우리 학원에 계속 다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조그만한 학원 원장들의 꿈은. 그래야 자기 생계가 유지가 돼.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주면 안 돼. 조금 다른 문제를 줘야 돼. 조금 더 어려운 걸 줘야 돼. 그래야 수학에 확실한 자신이 없게 만들어놔야 돼. 엄청 비도덕적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건 틀린 이야기야.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냐 말이야.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1년 가르치고 2년 가르치고 3년 가르치고 10년 가르치다 보니까 와 이거였구나 하는 걸 지는 알아. 그러면서 수업할 때 개념이 정말로 중요해 라고 외친다고 선생은. 그러면서 이 개념의 본질은 바로 이거야. 너희가 이걸 몰라서 지금 적분을 모르는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사기야. 지는 수없이 반복해가 수학 가르친 지 5년 만에 깨달았어. 이건 누구 이야기인 줄 알아요? 나의 이야기요. 나의 과거에 과외 선생으로서 여러분은 손사탄만 알겠지만 제가 초반에는 전과목을 가르친 사람이었거든요. 수학 정석을 한 4, 50번 넘게 가르쳤어요. 그 책을. 똑같은 책을. 이 집 가서 가해하고 이 팀 가서 하니까 50번은 가르쳤을 거 아니야. 한 20번 정도 4, 5년 지나니까 4, 5년 지나니까 그때서야 적분을 제대로 알았어. 그래놓고 학생들한테는 적분 개념 모른다고 개지랄 떠는 게 선생들이야. 지는 5년 만에 알아놓고 수없이 가르쳐. 내가 5년 만에 알은 적분의 개념은 이거야. 내가 가르치다가 보니까 적분인데 이게 왜 적분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적분 가르쳤어. 적분을 처음에는 나는 적분은 그냥 처음 가르칠 때 적분은 인테그랄 ASB까지 FX DX 뭐 이런 거였어. 이런 거였어. 가짜야 가짜. 엄청 가르쳐보니까 적분이 뭐였냐? 분적이었어. 이 개념을 안 돼. 난 5년 걸렸어. 적분은 분적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면 감이 오는 학생 손들어봐. 아나? 오나? 적분을 어떻게 하니? 우선 먼저 무한히 잘게 쪼개는 것부터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합친다고. 너희가 적분을 수학책에서 교과서든 정석이든 다 가르칠 때 이런 걸 제일 먼저 가르쳐. 이게 y 골 fx라는 그래프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 그냥 너희들은 학원 다니면서 그냥 요 면적을 이야기할 때는 단순하게 인테그랄 asb까지 fx dx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적분이 아니야. 표기 방법이야. 적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걸 n등분해. 그치? 네. 그러면 요 중간에 있는 거 요 하나는 요 밑에 길이가 얼마겠어? b-a지. n. 그치? 네. 요렇게 되고 여기서 요게 k번째 거라면 어떻게 돼? 요 높이는 요 밑에 거 요 높이는 FA에서 NB-A의 K번째 함수값으로 높이가 되지. 그럼 요거 하나의 면적은 요거 하나의 면적은 잠깐만 이야기할게. F0는 A에서 NB-A번에서 K번째 거 곱하기 NB-A지. 네. 그러면 요 면적은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걸 시그마 하면 되잖아. 시그마 K골 1에서 N. 그치? 네. 근데 이걸 적분으로 만들려면 이
쪼가리를 탁탁 쳐버리면 되지. 네. 그럼 여기에 무슨 개념을 집어넣으면 되니? 리미터 n이 무한대로 가면 되지. 네. 그럼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n등분 한 거를 극한 개념을 넣었으면 무한히 잘게 쪼개는 거야. 그 작업을 제일 먼저 했지. 네. 그리고 그걸 하나씩 쌓아서 합쳤잖아. 그 요 개념을 요렇게 표현하기로 한다라는 약속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인테그랄 ASB까지 FX DX라는 거는. 그런데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학생은 이걸 적분으로 알고 있다. 적분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게 따져보면 적분은 언제부터 배웠니? 응? 구분구적에서부터 배운 게 아니야.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란 말이야. 왜 정사각형의 면적이 가로 곱하기 세로야? 아니면 직사각형이든. 왜 사각형의 면적이, 이 사각형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가로가 A고 세로가 B라고 하면 왜 이것의 면적이 AB이냐 이 말이야. 그거는 누구는 그냥 사각형 면적 공식이라는데 그건 틀린 이야기야. 이걸 다시 초등학생의 적분 개념, 이걸 적분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걸 적분이 뭐야? 무한히 잘게 쪼개어 합친다라는 개념이지. 그럼 이걸 무한히 잘게 쪼개면 선이 하나 나오지. 선이 B잖아. 그러면 자를 대가지고 B 길이를 계속 꺼봐. 사각형 나올 거 아니야. 네. 면적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직육면체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냐. 그 내가 예전에 이제 그 이유부터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A4 용지 복사지 한 묶음을 딱 가지고 들어와. 자, 이 A4 용지 체적이 어떻게 되니? 부피가 어떻게 되니? 다 말해.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치? 네. 그러면 그때, 자, 지금부터 내가 무한히 잘게 쪼개겠다 하면서 한 장을 샥 뽑아. 그럼 A4 용지 한 장 빠졌잖아. 네. 그게 무한히 잘게 쪼갠 거지. 그걸 합치면 되잖아. 이 개념을, 그래서 교과가 수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극한이 나오지. 그 극한을 함수의 극한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고, 미분 다음에 적분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야 적분을 알 수 있어. 미분을 모르면 적분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없어. 극한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거라고. 이거를 수학 전공한 사람은 대학에서 제대로 했겠지. 나는 수학 전공한 사람이 아니야.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잘해서 서울대 간 사람에 불과하고. 근데 학생을 이제 가르치려 하다 어떻게 우연히 수학을 가르치는데 계속 정석을 수십 번을 가르치는데 한 10번, 20번 가르치면서 보니까 적분이 분적이었어. 내가 정석을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고 테크닉을 가르치더라면 아직도 적분이 분적이라는 걸 모르고 있을 거야. 어쩌면 대한민국 사교육의 학원가의 선생들 중에 왜 적분이 적분인지 모르고 가르치는 놈들 많아. 그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 실제로 수능 초창기 실험평가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한번 풀려볼 테니까 맞춰봐. 어?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에 선을 달아가지고 원반을 두 개를 달았는데 이 원반에 크기가 약간 다르게 그랬는데 크기가 똑같아. 네. 이 원반을. 그래서 이 원반의 중심에서 요 길이가 A야. 요거는 길이가 B야. 원반의 중심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게 막대야. 요 막대를 싹 돌렸어. 쫙 돌리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도넛 같은 체적이 나오겠지? 네. 그지? 네. 이렇게 회전했을 때 도넛 체적을 이걸 V1, 이걸 V2라고 하면, 응? 네. 이 둘의 체적의 B가 어떻게 나오겠어? 그게 보기 1번이 A 대 B.
2번이 A제곱 대 B제곱, 3번이 A 세제곱 대 B 세제곱, 뭐 4번, 5번에 있는데 1, 2, 3번 중에 답이 있어. 엄청 많이 틀렸던 문제야.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노트 두 페이지에 걸쳐서 풀다가 못 풀더라고. 어떻게 풀겠어? 이걸 뭔가 기계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렇게 하겠지. y, x, 여기에 원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길이 a. 그치? 그럼 이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여기 원점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 반지름 r제곱. 저 식을 만들 수 있어. 내가 한 20년 만에 지금 수학을 하는데 수학 안 가르친 지 한 20년 됐어요. 그래도 이 정도 식을 만들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이 축에다가 돌리는 거지. 그런 문제도 있잖아. 정석에도 있고 다 많이 있어. 그럼 계산은 엄청 복잡해. 그렇게 풀면 안 돼. 어머니들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냥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 중에 한 명, 이거, 그, 3월 뭐, 책값 면제 이런 거 해줘도 되죠? 예? 한 명 맞추는 학생? 자, 자, 뭐. A제곱 대 B제곱. 이제, 고까지만 해야 돼. 그럼 한 명 더 줄까? 조안니 해봐. A 대 B. A 대 B야. 이게 A제곱 대 B제곱이라는 학생은 나름대로 막 지금 내가 설명을 듣고 감을 탁 찾았다고 생각해서 확신을 가지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거고 얘는 제대로 한 건지 얘가 틀려서 맞췄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맞췄으니까 제대로 했다고 볼게. 쟤는 원장님 주셔야 돼. 이게 왜 A 대 B가 될 수밖에 없는지 내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적분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돌리면 이렇게 되죠. 설날 때 떡국 가래떡 같죠. 자, 그러면 가래떡을 탁 자르면 진짜 가래떡이 되겠죠. 이렇게 된 걸 자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면적을 S라고 하면 이 동그란 건 S로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A였는데 돌아서 1이니까 풀어버리면 여기서 거리가 2파이 A겠죠. 맞나? 아니, 여기에 반지름으로 돌린 거니까 이렇게 돌아간 놈을 탁 잘라서 펴면 원주 길이가 될 거니까 2파이 A가 맞잖아. 모르겠어? 알겠지? 그럼 요거는 더 길잖아. 요거는 뭐겠어? 2파이 B가 되겠지? 그러면 최적은 무한히 잘게 쪼개면 역시 떡국가래에 아주 가는 게 되겠지. 그 S라고 했잖아. 그럼 요것의 최적 V1은 2파이 A 곱하기 S. 그죠? 그럼 요 V2는 2파이 B 곱하기 S. 다 똑같잖아. B는 A 대 B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인 거야? 아주 훌륭하네. 내가 적분하니까 바로 적분을 분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무한히 잘게 쪼개놓고 합친다면 아주 근데 수능 문제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래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려면 반복을 해야 돼. 내가 5년 동안 아마추어 수학 선생 하다 보니까 적분이 어느 날 분적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이야기는요 누구한테 하는 줄 압니까? 학원 강사들 모아놓고 했어. 작년에 원장님이 이 학원 강사들 교육해달라고 해서 내가 와가지고. 공부는 개념입니다. 수학 선생님들 앞에서 수학 선생도 아닌 놈이 제가 그때 이거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내 느낌에는 수학 선생들이 감동받더라고. 아닌가? 착각입니까? 아니 이게 진짜 개념을 알면 공부가 행복해지고 자신이 확 올라가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왜 인테그랄 ASB가 나오는 과정을 구분구적을 넘어서서 이게 쫙 정리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어. 그게 절대로
한 번 수업 듣고 문제 풀고 또 다른 거 풀고 여러분들이 학원 내에서 고등학교 1, 2, 3학 이것저것 막 할 때는 하나도 얻을 수 없는 보물을 놓치고 있는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럼 우리 어머님들이 공부했던 성문종합령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성문종합령을 처음 봤을 때 개념이 좀 불명확했죠. 두 번, 세 번 보니까 아, 관계대명사라는 게 알고 보니까 두 문장을 관계시키는 대명사야. 그러니까 분명히 그 whom이든지 which이든지 what이든지 뭐 이게 본질은 뭐야? 대명사야. 근데 두 문장을 연결시키니까 접속사의 기능으로 가지고 있죠. 관계대명사는 간단한 거예요. 문장을 관계시키는 대명사야.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두 번, 세 번 하면 명확하게 알게 돼요. 죽을 때까지 안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반복을 해야 돼요. 학원에서 하는 교재를 가지고 자기가 두 번, 세 번 해야 되고 학원 교재 말고도 내가 권하고 싶은 것은 재수할 때 가장 중요한 수학, 영어, 국어 이 과목에는 기본 텍스트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탐구는 양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정리해서 자기 개념 노트를 만들어야 돼. 그 단계는 반복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요, 40년도 넘어, 40년 다 된 저 고등학교 때 윤리 교과서, 지금도 기억나. 아까 전에 말했던 코기토 에르고 섬의 데카르트의 그 윤리 교과서 중에 어디에 있는 걸로 분명히 제가 기억하냐면 150몇 페이지쯤 돼.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오른쪽 면이야. 여기에 데카르트 사진이 있었어. 내가 이 책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쯤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그 당시에 어려운 말로 써놨어. 나는 사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써놨어. 이 한자를 써놨어. 그 당시에는 또 한자를 병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써놨어. 가로 안 했다고. 그렇게 했죠, 그죠? 원장님이 제봐도 조금 선배님입니다. 고등학교는. 근데 그렇게 여기 딱 요 정도 중간쯤에서 요인데 요 딱 기억이 난다니까. 워낙 시각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의 명확화를 넘어서서 반복을 하면 개념의 명확화와 그 다음에 개념의 시각화가 된다. 여기까지 가야 진짜 공부해요. 아 이거 내가 메인 텍스트로 보는 교과서 어디에 뭐가 있다. 시험 문제 풀다가도 개념이 문제 헷갈리면 아 이거 내가 공부한 교과서 어디에 있다. 요 두 가지가 돼야 이게 진짜 공부야. 그리고 반복에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하나 숨어 있어. 그 기적이 뭐냐. 바로 가속도의 미학이다. 공부가 언제 그렇게 반복합니까? 한데 놀랍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인 텍스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진다. 가속도가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머님들이 계시니까 요즘 애들은 천일문 이런 거 공부하지만 옛날에는 성문기본, 성문종합 이런 거 했거든요. 성문종합영어를 한 번 다 보려고 하면 이거 최소한 100시간 가까이 보고 상당히 양이 많았거든. 첫 번째 볼 때는 모르는 단어도 찾아야 되고 그렇죠 어머니 그죠?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50시간도 안 들어요. 한 3, 40시간. 왜? 단어 이제 정리도 돼 있고 또 한 번 더 찾아보면 되고 그럼 단어가 반복적으로 모르는 단어도 외워지기도 하고 개념적으로도 더 명확해지고 포켓도 술술술 잘 되고 세 번째 가면요 한 15시간은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넘어가면 5시간도 안 걸려. 엄청난 가속도가 발생해. 그러면서 혼이 오는 거야. 이게 누구니? 이름하여 학원 강사들이야. 지금 공부를 그렇게 해가지고 다 해오고 있으면서 왜 이름 모르니 맨날 잔소리야. 니 원래 진짜 잘했나 모르겠어. 별로 공부를 못했거든. 큰 소리 치고 앉아있다.
그런데 왜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한테 진실을 이야기한다? 동일한 걸 가지고 반복을 해서 가속도의 미학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이거 10시간짜리 공부라면 나중에 가면 1시간 안에 다 끝난단 말이야. 자, 그럼 탐구 과목 좀 어렵잖아. 다들 고3들은 탐구에서 실패를 많이 하고 오거든. 예를 들어서 문과에 아까 사회문화 내가 얘기했는데 사회문화 처음부터까지 공부하는데 20시간 정도 걸려. 두 번째는 10시간 아니야. 나중에 가면 30분 만에 다 끝. 그래서 사회문화를 10번 보고 시험 나갈 수 있어. 그런데 학원 수업만 들으면 이 선생 교재 가지고 또 처음 배워. 또 10시간 이상 걸려. 어이씨, 성적 안 나오네. B선생으로 갈아타자. 또 10시간 걸려. 아니야, C선생이 최고야. 대치동으로 날라가. 미친 지랄 10시간 하면 쓸적도 아무 안 먹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어머님들이 사교육에 왜 헛돈 갖다 줄지 아셔야 돼요. 그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수할 때 가장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반복의 명입니다. 오늘 제가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재수의 현 상황은 입시 구조상 극소수의 고3 빼고는 좋은 대학 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일반고 학생들은 너무나 대학 입시가 어려운 고3입니다. 그래서 고3의 실패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구조적으로 재수생이 절대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일반고 학생은 다수로 놓고 보면. 그래서 재수는 생각보다 쉬운 성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 반드시 성적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재수는 여러분 인생에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5년, 10년을 앞서가는 미래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재수다. 지금은 의미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재수의 공부는 여기 오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수업메가스터디를 선택했다면 여기 시키는 대로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율성을 더해서 야자를 주체적으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공부하면 100% 성공할 수밖에 없죠. 5년 전에 조자경이라는 학생이 양지 메가스터디 기술학원에서 재수해서 전과목 만점을 받고 수석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는데 걔의 재수가 내가 이때까지 본 재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재수였는데 1년간 자기 성찰의 과정을 얼마나 잘했냐면 저 여수 초내야 자, 한 번 더 인생의 도전의 기회를 주어진 거 내가 열심히 하겠다. 복잡하게 하지 않겠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가장 토대가 되는 거. 한번 인생에서 생각해 봐. 어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지키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님 같으면 아, 이 집 상은 꼭 가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말로 무시할 수 없고 너무나 고맙거나 그런 관계면 그런 약속은 절대로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걔가 한 말이에요. 나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때문입니다.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어려운 약속을 했냐. 딱 한 가지. 1년간 재수하면서 방에서 자기 이제 각 기숙학원이니까 자기 방들이 있잖아요.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단 한 번도 자세를 흐트러지 않는다. 침대에 올라가 자는 시간에는 어떤 순간도 꼿꼿이 있겠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졸려면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꼬꼬시. 이러면은 학원 전체가 감기가 걸리는 수도 있어요. 기숙학원 같은 데는. 감기가 걸려 애들 전부 다 뭐 병원, 뭐 기숙학원도 보면 공부 안 하는 애들 개판이야. 그거 와도 돼. 역시 안 돼. 맨날 병원 다니는 애들도 많아. 그럼 수업 다 빼먹고. 그래서 기숙학원에 차량 두 대를 가지고 매일 병원을 실어 나른다니까. 한 1,000명쯤 있으면 아픈 놈들 막 매일 한 20, 30명씩 나와. 얘는 아파도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몸을 허덕거리지 수능 날까지 잠자는 그 외에는 자기는 자세로 흐트러져. 그러니까 걔가 전부 1등급 받았던 애도 아니야. 근데 전부 1등급 받은 게 아니라 전부 다 맞아버렸어. 지금 행정고시 준비한다고 우리 공무원 기숙학원에 들어와 있더라고. 너무 독하게 공부한다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 말을 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 내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또 자기는 그 꼿꼿한 자세를 전우애를 가지고 지켰다고 이야기한다. 같이 공부하는 애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켰다. 지금 공부 1년에 공부는 전투라는 거야. 총알이 빗발치는데 내만 살겠다고 다들 엎드리면 상대에 그냥 속사포에 다 죽는 거 아니야. 상대에서 총알이 날아오면 나도 꼿꼿이 있으니까 응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하나 숨어서 편하고 엎드리면 좋지만은 옆에 있는 전우가 총 맞아 죽는 거야. 내가 책상에 꼿꼿이 앉아있는 거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로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공부하는 동료들에 대한 감사로서 전우애로 가지고 자기는 싸운다. 그러니까 전부 출석하는 거야. 이게 진짜 재수야. 그래서 재수의 본질은 내가 아까 전에 재수는 재수라고 이야기했지. 다시 제자에 수업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됨을 다시 만든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과의 약속, 같이 공부하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고 자기 인생에 대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1년간의 진짜 멋있는 재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재수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 꼴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